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도구 상자를 여기다 놓지 말고. 야, 그러니까 수영복 가야 되네. 수영각자. 아, 깔끔하다. 깔끔해졌네. 놔놓고 상자를 좀몇개더 만들자. 나무가 없네? 나무가 없는데? 나무야겠는데? 수염이요? 지금 방금 깎았잖아. 이런 거 다 넣어놔. 그냥 다 넣어놔. 2%밖에 안 남았네. 아이고, 자리가 모자랐네? 2%, 6%,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건 어쩔 수 없이 버려놔야겠네. 버려야겠다. 여기 쓰레기통. 아, 이것도 그냥. 다 버리자. 됐죠? 딸기 따고요. 아, 지금 낮이라서 딸기 따면 안 되겠다. 나 나무 해야겠다, 나무. 아, 수염은, 내 부활인형 만드는 데 써, 이거 만드는 데. 내 수염 깎아서 부활인형 만들어요. 놀라셨나요? 달걀 좀 만들자. 달걀 다 썩혀가지고. 자, 다음번 코뿔소를 또 잡아보죠. 동굴이층. 그리고 그 한 번 더 내려가서 고대 그 다 만들어 갖고 오자. 이거 뭐 무기 같은 거 이거 좀 많이 만들어 갖고 와. 미리 그걸 좀 쓰자. 일단 오늘은 이거 뭐 잣나무까지나 이런 거 좀 뜯고. 내일 나무 하죠, 나무. 저녁 되고서 딸기 따고. 똥 만들고. 눈물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야, 버팔로 몇 마리만 잡으면 이렇게 참 고기가 한가득이야. 버팔로를 내가 너무 많이 번식을 잘 시켜놨어요.
뭐 생존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포션 같은 것도 뭐 상점 같은 데서 사면은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포션 대용 음식을 또 만들어야 되고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적이 그거야. 거의 동굴 탐험. 거의 지금 난 지금 게임의 목적이 동굴을 정복하자 뭐 이건데 동굴을 정복하기 위해서 포션이 많아야 되고 정신력 회복 포션 체력 회복 포션이 많아야 되죠. 그럼 체력 회복 포션과 정신력 포션 그리고 갑옷 그리고 무기 이렇게가 많아야 되잖아요. 갑옷과 무기와 정신력 회복 포션 체력 회복 포션을 만들려면 자기가 다 이렇게 따고 기르고 수거하고 만들고 걷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 그런 시간을 가장 줄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내가 이렇게 막 가까이 두고 심어놓고 막 그랬잖아요. 이것도 많이 만들어놓고 이게 다 커지는 것보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거야. 시간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죠. 아유 이거 너무 많아졌는데? 여기다 하나 놓고 저녁 됐네? 그러고 보니까 아이씨 말하는 중간에 저녁이 되어버렸네? 자 저녁에는 딸기를 따야죠. 아이씨 야 딸기 따는데 왜 이러니? 꼭 딸기 따고 있는데 오고 그래. 야 기다려봐. 오! 나 그러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방어를 못하네? 겁나 잘해야겠네? 근데 지금 방어가 없어요! 됐다. 오! 야, 그 사이에 방어구를 껴가지고 다행이다. 그 사이에 방어구를 껴서 다행이야. 아, 안 그랬으면 나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가? 밥 먹자. 밥 만들어 놓은 거 있냐? 없잖아. 자, 이거 하나 넣고 이거 두 개 넣고 아 이거 잠깐만. 아 이제 바로 먹을 거니까 상관없겠다. 이거 두 개 넣고 바로 먹자. 뭐 괴물고기 보 하나 넣고 자 나와라. 어? 기다려 난 배가 고프다. 요리하면은 그 원래 음식 그 요리하는 데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나는 항상 요리하다가 딴 데 가 있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아 그래서 주전자를 내가 두 개를 태워 먹었지. 참 위험해. 요리하면 저렇게 냄비 옆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불을 쓴다는 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아니요,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갑자기 뭔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뭐가 먹고 싶을 때는 네, 그냥 그 사다가 재료 뭐 간단하게 먹는 방법 같은 거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 먹죠. 네, 딸기 따야 되는데 지금 딸기 따면 호로록 호로록 이게 와가지고 호로록 호로록 다 할 텐데. 원래? 아 딸기 따야 되는데 미치겠네.
아 오늘 나무하기로 했잖아. 딱이다. 다행히 용과는 없구나. 다행히 아니라 어 저기 용과 있네. 양손이요? 거꾸로 구워요? 뭐 어디다가 구워? 하는 게 많아서 그래. 불판에 저는 그 버섯은 보통 국에 넣어 먹기도 하고. 근데 버섯이 비싸가지고 잘 안 먹긴 해요. 가끔 먹고 싶을 때는 그냥 한두 송이 사다가 잘라가지고 구워서 먹긴 하는데. 버섯이 양에 비해서 정말 비싸잖아요. 버섯을 왜 증오해요? 농장이요? 70개요. 농장은 70개 정도 되고요. 일단 넣어놓고요. 냉장고 하나 더 만들까? 이건 바로 만들어. 이거 두 개는 똥으로 만들고요. 오예, 저녁이다. 빨리 딸기 따자. 아니다. 딸기 짜기 전에 이거 심어야 되는데. 딸기부터 따고 심자. 딸기부터 따고 일단 딸기 따야 돼 빨리. 아 딸기를 따다가 지금 그건 아까 중간에 관둬가지고 그랬어. 빨리 딸기 따. 딸기를 따는 이유는 딸기잼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똥을 만들기 위해서는 딸기는 똥에 충분한 영양소를 듬뿍 공급할 수가 있죠. 영양 많은 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 많은 딸기가 필요해요. 아 물론 돼지도 필요하죠. 돼지는 딸기를 똥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수준의 대장을 가지고 있어요. 입자형 형식의 대장을 가지고 있죠. 먹으면 바로 소화가 돼서 똥으로 나옵니다. 영양 많은 똥을 만들기 위해선 영양 많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죠. 네, 맞는 말이잖아. 영양 많은 똥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그 뭐지? 에너지 활용률이 거의 40% 된다고 했나? 된다고 하나? 뭐 그런데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의 40% 정도밖에 이용을 못한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겠어? 똥으로 간단 말이야. 나머지 영양소는 다 똥이야. 똥. 똥에 60%의 영양소가 있다는 소리야. 아이고. 어? 뭔가 나 맞나? 지금 맞게 하고 있나?
이게 호박씨를 이렇게 많이 심어도 씨앗 만들고 나면 몇 개 안 남어. 이거 씨앗 만드는 게 너무 짜게 줘. 뭐 하나 만들면 씨앗 한 다섯 개는 주면 좋을 텐데. 그럼 농장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는데. 야 돼지야, 우리 똥 만들자. 네가 똥 만들기 위한 영양소를 내가 충분한 똥을 위해. 자, 똥을 만들기 위해서 똥 만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가지 이것만 하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똥 만들 거. 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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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머리 깔깔해. 이미 대머리구나. 미안해, 아픈 곳을 건드려서. 자, 똥을 먹어. 자, 맛있는 과일이 왔어요. 먹어. 냠냠냠냠. 야, 너 열심히 똥 싸고 있어. 쟤 똥 싸는 동안 잠깐 걸음 주고 오죠? 이게 너무 빨리 그거에 똥 다 쌌으려나? 아직도 열심히 싸고 있네요. 다 주고 와도 될 것 같아요. 다 쌌냐? 아니 아직도 싸고 있잖아. 아니 왜 이렇게 늦게 늦게 싸. 이게 일직선으로 뚫려 있어가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오, 야, 좋아. 자, 열심히 열심히. 여기 다 이 함정이 왜 이러냐? 아, 이거 없애버릴까? 토끼지. 이제는 솔직히 토끼굴로 그 거의 얻지 않기 때문에 고기를. 이 정도면 농장 10개를 더 지어야 되는데. 이게 20개. 13개면 20개. 10개면 60개가 필요하죠. 충분히 똥은 된 것 같은데. 똥은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건 거름 상자. 거름을 만드는 상자예요. 썩을 만한 물품들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거름이 되죠. 이게 다 썩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달걀로 만들까?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잠깐만, 나 지금 뭐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몬스터 고기 하나 넣고 이거 이렇게 두 개 넣으면 이것도 그게 나오나? 고기 하나만 넣으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작은 고기가 전혀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된다면. 꼬야님 출근 잘하세요. 된다! 오케이. 작은 거 필요 없어. 이거 다 달걀로 만들죠? 달걀이나. 달걀로 해놓고. 내일은 좀 그거 하자. 나무를 좀 캐자.
나오 저기 있는 거 싹 다 캐려면 시간이 그래도 시간 많아. 괜찮아 괜찮아. 아 잠깐만. 나 고기가 이거 세 개, 육포 일곱 개 그럼 됐어. 그러면 쟤네들 돼지들 친구로 만들어다가 내일부터 내일은 하루 종일 나무를 캐자. 하루 종일 캐면은 한 번 쓸 양은 나올 거야. 빨리. 그리고 나서 나무 캐고 통나무 가구 만들고 한 두 개 정도 만들고 놀이에다가 쿠키 10개는 있으니까 쿠키 10개 하는 10개 정도만 더 만들고 그리고 만두 한 15개 정도 만들고 그러면 동굴 그 코뿔소 잡으러 가는 아 코뿔소는 아니지 코뿔소 아직 위치를 발견을 못했어요. 별거 아닌 코뿔소 이게 그 뭐지 겁나게 어려운 것 같이 생기고 막 겁나게 강력하게 생긴 놈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겁나게 약한 놈들이 여러 명 몰려있는 게 어려워. 그 강력한 놈들은 몇 마리 없거든요?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오니까. 근데 약한 놈들은 떼거리로 오니까 걔네들이 더 어려워. 강력한 놈이 아무리 HP가 막 25배 보통 약한 놈들의 25배 이렇게 돼도 한 놈이잖아. 게다가 고대에 가보다 고래 물품 좀 충분하게 좀 보충을 해놓고 잠도 자지 말고 일을. 이게 참 신기한 애란 말이야.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체력이 줄어들진 않아요. 배고프다. 조금만 지나고 조금만 더 그리고 오케이 지금이야. 가자 가서 뭐야 나무할 준비해야지. 다 넣어놓고 이거랑 이거 도끼 얘들아 어 야 여기 아이 씨앗 먹으러 가고 있어. 야 이거 먹어. 이거 줄 테니까 따라와봐. 너도 자 4명 5 너까지. 아 야야야 어 야 어디 숨어있어. 좋아 자 나무로 하자. 자 빨리 때려 오늘 하루 종일 해서 이 나무를 다 없애버려. 오오오 시작하자마자 두 마리가? 아 나이씨 아직 우는 드럽게 없어요. 솔로님 어서오세요. 아이 길어먹을 젠장. 아 이러면은 돼지 죽는단 말이야. 돼지 벌써 죽었어.
쓸데없이 체력은 높고 공격력만 세가지고. 아이고. 됐다. 한 마리 죽이고. 오케이. 야야! 야야 먹지 마. 야야 빨리. 야, 나무. 나무. 쓸데없이 뭐 하지 말고 나무를. 나무. 나무 할 시간이 없어요. 자. 아니 니 나무로 해. 나무. 야 니 돼지들 놀지 말고 나무 빨리 해.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어드벤처 그거 뭐 아이고 하면은 그 맥스웰 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거 어드벤처 하면 죽으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죽으면 되게 아까울 것 같은데. 근데 그 맥스웨일이랑 캐릭이 엄청 그렇게 좋나? 부활, 돼지 부활 장소는 다 썼는데 지금. 돼지 부활 장소 말고 그건 안 되나? 그 고기 그 밑에 있냐? 고기 있냐? 키나 테크님 어서오세요. 지금 그 돼지 부활장소 다 써가지고. 야야야 쪼만해 나왔다. 쪼만하네. 야 뭐해. 오 아이고 아이고 빨리빨리. 야 나 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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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야 배씨 나무에 나무에 나무에. 아, 쟤네들 이제 집에 간다. 에이씨. 나 혼자 나무에 있나? 팔 나무가 많은데. 그 제가 1일차부터 지금 439일차까지 제가 해놓은 게 있거든요. 아 또 나왔네. 그거를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검색어는 검은 내로 붕지마 치면 나올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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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니까 도끼로 죽였어. 저 이건 뭐 솔직히 한글을 안해도 할만한 게임인데 이거.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 불편한 점을 별로 느끼진 못했는데. 자. 나무에 나무. 나무 상자를 한쪽에다가 나무만 겁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놓을까? 이러다가 번개 치면은 난리 나니까 일단 해놓은 것만. 일단 해놓은 것만. 죽자. 아, 일단 밥부터 먹자. 굶어 죽겠다, 굶어 죽겠어. 일단 포션 하나 먹고. 이거에 괴물고기 하나에 이러면 햄이 나오지. 빨리 나와라. 나와. 빨리 나오라고 하니. 야,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네. 꿀엠. 맵이요? 그냥 다 보통으로 해놓고, 그냥 보통, 그 있잖아, 그 디펄 컬, 그거 뭐 거시기 그거. 야, 대전. 일로 와봐. 일로 와. 어제 못하던 나무로 계속 탈까, 우리? 아, 왜 하운드가 지금 나오냐. 아무튼 타이밍 안 좋을 때만 나와요. 그래, 야. 아이고, 야, 하운드. 얘, 니네들이 하운드 좀 처리해줘라. 여기서 죽으면 되겠네, 하운드. 아, 안 된다. 쏙 다 탄다. 여기서 죽으면 이거 다 탄다. 오! 그러네, 다 탄다. 안 된다. 설마 다 타진 않았겠지? 설마? 야, 돼지 너 거기 싸우지 마라. 다 탄다. 아, 아유, 이 돼지. 야, 이리 와. 아, 이리 오라고. 아, 겁나게. 아, 이씨, 뭐야, 이거. 너, 이씨, 거기 그대로 있어봐. 내가 죽여줄게. 자, 이걸로. 다 타고. 창으로는 겁나게 때려야 될걸? 거의 데미지가 펜타클이 70이었나? 이게 50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창이 뽀개졌네. 야. 이리 와봐. 아, 나무 좀 하자, 나무 좀. 왠지 저기 있는 거 다 탔을 것 같은데, 나무.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완전 멘붕인데, 그러면. 제발 타지 말았어라. 아, 나 그거 엄청 걱정되는데. 다른 데 맞았어요? 아, 이거 엄청 걱정되는데요. 걱정되는데, 다 탔을 것 같은데. 아, 안 탔다. 안 탔어요.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여기 그 브라운도 떨어져가지고 다 탔으면 아주 그냥 난리 났어. 큰일 났어. 빨리빨리. 아, 저 나무 주워야 되는데. 저 위험한 그 저걸 계속 놔두고 있어. 빨리 주워야 되는데. 저 하운드 진짜 타이밍 정말 못 맞추게 온다 항상. 자, 빨리빨리. 아이고. 저걸 랜턴 가지고 다니면서 저걸 켜놓으면, 켜놓고, 아, 그러면 싸우기가 제약이 너무 많이 걸리겠다. 빨리 주워, 빨리 주워. 나무 많이 했다. 삽질하는 게 또 문제. 아, 이거 삽질 안 하고 정말 이렇게 딱 싹 태워버리면 안 되나? 한번 싹 태워버리고 싶은데. 이미 안 됐네요, 이거. 저게 근데 그렇게는 안 타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 어? 이걸 왜 여기다 놨어? 이 밑둥은 안 타는 것 같더라고요. 밑둥. 이거 나무 밑둥. 저게 탄다고요? 해봤는데 안 타요, 안 타. 횃불로 해봤는데 안 타. 횃불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이거 뭐 놔놓고 그걸 태워서 태워보려고 했는데도 그래도 안 타. 무적이야, 무적. 삽으로 캐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이 정말 미투 깨기 정말 싫다. 이거 나무 하는데 거의 3일이 걸려. 3일이.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있으면은
트리거 때문이지. 아이고. 아 이거 이걸로 해. 어? 트리거드 소리가 나는데? 아 지금 아직 안 죽었잖아. 죽은 줄 알았더만. 창 42%면 쟤 한 마리 죽일 수 있겠죠 뭐. 일단 나를 내가 먼저 공격하기 전에는 저렇게 비성공처럼 돌아다니게 돼있으면 내가 공격하기 전까지 나를 먼저 타겟팅하고 노려오진 않더라. 야, 솔방울이 얼마나 있는거야. 어? 많긴 많다. 얘 이렇게 많아도 쓰는 게 금방이야. 아 뭐야 이거. 됐다. 야 이거 너무 다 필요없는 애들만 너무 많아. 이것도 넣어놔. 됐겠지 뭐 이정도면. 삽질을 해야 되겠지만. 어우 나 배고파. 아, 저거 밥 먹는다고 저거 요리해놓고. 나무요? 거의 통나무 거북 쓰는데 통나무 거북 만드는데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 불 피우는데도 많이 들어가고. 아 이것도 꿀 따야 되는데. 야 트리가드야. 야 이리와. 맨 처음에 게임할 때 얘 나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겁나게 도망다녔는데 막 불 붙이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거네. 삽질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한 번당 삽질 한 번당 1%씩 다니까 100번의 삽질을 할 수 있다는 소리네. 이 사바나 있으면. 잠깐만 나무를 여기도 쭈루루 심고. 거의 나무를 통나무 갑옷 쓰는데 굉장히 거의 다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겨울 오기 전에 나무 한번 해놓고 나면 겨울 되면 나무 다 써. 코풀 써요? 어, 제 유튜브 그 거기 보면은 영상 40번째 영상을 보면은 예, 코풀 쏘 잡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40번째 영상 중간 정도에 보면 있을 거예요.
예, 허무하게 잡죠. 보지만 안 돼. 아, 근데 거기 그 유튜브에다가 유튜브 그 내 그거를 어떻게 링크를 시켜놨지? 나 그거 링크를 어떻게 또 시켜놨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게 편하게. 또 찾아야 되고 귀찮잖아. 그냥 클릭하면 딱 볼 수 있게. 그렇게 못하나? 원클릭에 그냥 다이렉트로 싹 보자. 아, 그렇게 못하나? 얘들은 나냥님이 그렇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검은 네로 하고 굶지만 이렇게 치면 될 거예요. 검은 네로 하고 한칸 띄고 굶지만.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른가? 조금 더 빠른 것 같다. 후동작을 안 보니까. 그런 거 같네. 야, 삽질을 거의 하루 종일 했어. 이러면 빠르구나. 삽질한 다음에 바로 움직이면은 그 후동작이 없네. 삽질한 다음에 바로 움직이면, 아이고, 벌써 깨졌어? 아이고. 아, 네, 잠시만요.